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FA를 선언한 드레이먼드 그린이 볼스 구단과 단연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마도 3년 계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멤피스 구단이 디그린 영입에 굉장한 관심이 있다는군요. 데미안 릴라드와 그 주변 사람들은 포틀랜드 구단이 픽을 사용한 것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픽을 트레이드하길 원했다고 하네요. 피닉스 측에서 토바이어스 해리스를 데려가는 대신 필라델피아는 세 번째 팀의 트레이드 자원을 얻게 되고 세 번째 팀이 디안드레 에이튼을 영입하는 방식의 삼각 트레이드 딜을 원한다는 소식이 있었으나 피닉스 구단은 결국 에이튼을 다음 시즌에도 데려가는 것으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브래들리 빌까지 가세한 상황에서 에이튼이 정점의 실력을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하는군요. 길버트 아레나스는 자모란트에 대한 NBA 사무국의 25경기 징계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아담 실버 총재를 비난했습니다. 아레나스는 모란트의 징계가 더 적었어야 했고 너무 가혹하다고 덧붙였네요. 만약 모란트가 원한다면 기꺼이 도와줄 의향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딜런 브룩스는 12.4밀리언 달러 이상의 미드레벨 익셉션 계약을 원한다고 합니다. 빅터 웬바냐마는 이번 피바 월드컵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네요. 많은 NBA 신인 선수들이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를 상대로 덩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는군요. 데릭 로즈가 뉴욕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며 레이커스, 피닉스, 보스턴, 시카고가 그와 링크된 팀이라고 합니다. 브랜든 밀러는 라멜로 볼과 함께하는 백코트 진에 대해 라멜로의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자신의 득점력이 어우러진다면 굉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레이시 맥그리디는 원래 야구를 먼저 접했고 좋아했지만 페니 하더웨이의 플레이를 보고 농구에 빠져들었다고 말했네요. 나지 리드가 미네소타 구단과 플레이어 옵션이 포함된 3년 42밀리언 달러 규모의 재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미네소타는 카렌 서니 타운스, 루디 고베어, 나지 리드 이렇게 3명의 빅맨에게만 무려 443밀리언 달러 계약을 안겨주게 되었네요. 과연 미네소타는 이대로 괜찮을까요? 베론 데이비스는 제러미 린의 린세니티 활약으로 인해 뉴욕 시절 카멜로 앤서니가 묻혀버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20순위까지 떨어져 지명된 캠 휘트모어에 대해 몇몇 팀들은 그의 성격적인 이슈 때문에 지명을 꺼려했다고 하네요. 그의 동기부여, 태도 등과 관련된 이슈라고 하는군요. 몇몇 팀들 중 레이커스가 휘트모어 지명에 관심이 있었지만 제일런 후드 시피노를 뽑았다고 하네요. NBA 진출을 선언한 바실리의 미치치는 현재 오클라호마 구단과 얘기를 나누고 있으며 잠재적인 트레이드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